천상의 무사신. 선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천상 세계 다카마가하라. 이 세계는 상징인 여신 히로메를 중심으로 한 신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그녀는 세 종류의 무사신기, 무사신기 모라쿠모, 무사신기 야타, 무사신기 야사카니를 두르고 진정한 힘을 발휘하여 최고신 아마테라스가 된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천상세계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지상 또한 통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계를 수호함에 있어 지나친 개입은 하지 않았다. 태양과도 같은 자애로움으로 천상과 지상의 세계를 지켜보며 큰 재앙이 찾아왔을 때만 신의 힘을 비둘렀다. 그리고 히루메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세 명의 무사신제에게 자신의 무사신기를 빌려주어 신들의 눈이 닿기 어려운 지상을 수호하게끔 하였다. 한 명은 두 자루의 신검 모라쿠모와 바바키리를 손에 쥐고 여신을 지키는 역할을 짊어진 무사신제 스사노. 무술에 능통하여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무사신제다. 다른 한 명은 어떤 공격이라도 받아내는 무적의 방패 야타를 가진 무사신제 가부츠치. 전략전술에 능통하며 그들이 전투에 임할 때 계책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 한 명은 주술에 능통한 무사신제 츠쿠요미. 힘을 흡수하는 외투 야사카니를 두르고 탐색 및 동료의 회복에도 하늘과 땅 모든 이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지녔다. 그들은 히루메의 대리로서 세계의 이변에 주목하며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지닌 힘을 휘두를 것이다. 어느 날 히루메에게 호출된 스사노는 무사신기의 힘을 악용하여 지상세계에 사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사실무근의 혐의에 대해 성명하는 스사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녀의 분노를 사게 된다. 그 결과 스사노는 그 힘을 다섯 개의 무사신기에 봉인당해 지상세계로 주방되어 버리게 된다. 지상에서 눈을 뜬 스사노는 힘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자신에게 씌어진 혐의를 벗기 위해 그리고 함께 지상으로 떨어진 무사신기를 찾기 위해 스사노는 스스로의 이름을 숨기고 자신을 야마토라 칭하며 여행을 나서게 되었다. 지상을 여행하던 야마토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다. 어떤 자는 하늘에서 빛이 떨어진 장소를 야마토에게 보여주어 지상으로 떨어진 무사신기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떤 자는 천재지변을 당해 매일 먹을 양식조차 궁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면부지의 여행자인 야마토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었다. 또 어떤 자는 천상의 신에게 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 기도에 신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은커녕 더욱 고난이 밀려온다고 하는 괴로움을 이야기했다. 여행 속에서 야마토가 본 것은 천상세계의 횡포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이었다. 천상세계에 해왔던 의무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던 건 아닐까? 천상세계는 언제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던 것인가? 야마토는 의심을 품으면서 여행을 계속 떠났다. 긴 여행 끝에 다섯 개의 무사신기를 찾아낸 야마토는 드디어 무사신제 스사노로서의 힘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큰 목적을 달성한 야마토 곁에 맹우인 두 명의 무사신제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들은 자신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사신제 가구츠치는 무사신 미카즈치로, 무사신제 지쿠요미는 무사신 아라스타로서 자신의 힘을 봉인하고 또하여 이름을 바꾸어 야마토를 찾기 위해 지상세계로 내려온 것이었다. 주쿠요미와 아라사는 천지의 감시를 계속하던 중 여신 히루메에게 이변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일찍이 신으로서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어둠의 장기같이 되어버린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의지를 가진 어둠의 장기 히루코는 모든 것을 증오하며 아카마가하라에 포함한 모든 세계의 멸망을 꾀했다.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용히 히루메를 조종하여 천상에 있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스사노오를 배제하려 했던 것이다. 진상을 알게 된 야마토는 자신을 모함한 자만이 아니라 지상에 사람들을 괴롭힌 자에 대한 주벌을 맹세했다. 그리고 되찾은 5개의 무사신기를 두른 야마토는 무사신제 스사노오로서 다시 강림한다. 이렇게 제외한 3명의 무사신제는 히루메를 만나기 위해 타카마가하라로 승천하는 것이었다. 타카마가하라로 돌아온 무사신제 3명이 본 광경은 장기에 의해 증오에 지배되어버린 히루메의 모습이었다. 검은 여신의 관권에 의해 무사신제에게 부여되어 있던 무사신기가 본래 주인의 곁으로 돌아갔다. 이어서 무사신기가 항상 바라던 부드러운 빛이 마치 먹물이 퍼져가듯이 검게 물들어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몸에 두른 히루메는 어둠의 최고신 아마테라스로서 강림했다. 과거 그 몸에서 바라고 있던 자애로운 빛은 사라지고 세계는 일식과도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늘과 땅의 운명을 건 결전의 막이 오른다. 그 격렬한 공방은 타카마가하라를 점점 파괴해갔다. 3명의 무사신제는 공격과 수비의 중심이 되는 무사신기 무라쿠모와 야사카니와 야타를 잃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전투를 두고 크게 힘을 잃어버린 3명이었지만 그들은 전의를 잃지 않았다. 무사신제들은 각자가 가진 신검 바바키리와 오하바리 야츠카의 힘을 결집하여 반격에 나섰다. 그리고 그 신검의 힘을 받은 스사노의 일섬이 드디어 어둠을 베어 갈랐다. 아마테라스가 쓰러지며 그녀와 검게 물든 무사신기에 깃들었던 장기도 함께 사라졌다. 그렇게 하늘과 땅, 모든 세계를 둘러싼 히루코의 야망은 무너졌다. 하지만 타카마가하라의 신들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었다. 타카마가하라의 재건과 지상세계의 구제, 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들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